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 템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토스 원저그 조합이고요. 조합은 나쁘지 않네요. 자리도 나쁘지 않고. 상대방은 저그 랜덤 랜덤. 테란이 두 명이 나왔을 수도 있고. 네. 뭐야, 상대방이 전체 세팅한 거야? 일단 초반은 질럿으로 시작을 하고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 필드 종족 저그님이 좀잘 째주셨으면 좋겠네요. 자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또 같은 편이 십자자리 토토스잖아요. 이러면은 질럿이 헬프 가기도 편하고 해서 성큰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발전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클러시 출발했어? 일단은 저거는 초이스 저그고 출발했네. 들어 못 봐가지고 테란 한명 일단 테란 한명 있고. 클러치 막을 수 있으려나? 스포닝인데 빨라서 잘만 하면 막을 수 있어. 침착하게 하면 드론도 다 붙였고. 일단 역 투테란이네요. 역시나 못 막나? 막을 것 같으면서도 못 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왜? 아, 이거 두 갠데? 질럿 가면 그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지어졌는데 점사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야. 야, 나가면. 아, 상대가 나왔구나. 아니, 상대 하나 갔네. 아, 어차피 막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11시 저그가 나갔어요. 둘다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시야 확보. 맞기만 하면은 저그님이 엄청 발전해도 되거든요. 7시 압박 주면서 캐논 4개까지. 캐리어 할까? 이러면서 캐리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캐리어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우리 편 토스님이 벌써 리버 태클 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뭐야, 저글링? 혹시 모르니까.
나오려고? 안 돼, 캐논이스. 나오지 마. 더 지을 거야. 저그님은 상큼 안 짓고 계속 발전하고 있겠지? 오케이. 근데 괜찮겠지? 캐리어 가도? 근데 시간 너무 끌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캐리어 가면은. 위험할 수 있긴 한데. 테크 올리면 돼요. 다크 템플러. 예, 템테크 올리면 돼, 템테크. 혹시라도 상대방이 치고 나오면은 템플러로 방어하면 되니까. 근데 난 걱정되는 게 드랍십이 올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해. 그래서 포통 캐논을 좀 넓게 넓게 퍼트려가지고 지어놓기에 안전하게. 넥서스도 많아졌고. 쉴드업도 해주고. 템플 아카이브 플리피콘 방업 돌리고 빨리 이제 캐리어 찍을 준비 해야 되는데 아직 플리피콘이 완성이 안 돼서 스타게이트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십에 대한 방어를 좀 해놔야 되겠죠? 뭐하고 있을까, 상대? 일단 다크부터 찍을게요. 캐리언 좀 천천히 찍어야 될 것 같아. 배제하면서 캐리어 가면은 좀 위험해요. 드랍십에 대한 방어도 좀 해놓고 해야 돼. 원래 캐리어 갈 때는 캐논을 좀 주변에 많이 지어야 돼요.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냥 캐리어 하면은. 오케이, 다크 템플러도 대기하고. 옆 탱크? 좋아. 공업 돌려주고 발업도 미리 다 해놔야 되겠다. 마컨 개발도 좀 해놔야지. 이제 슬슬 캐리어 찍긴 해야 돼. 우리 편이 근데 계속 견제해주고 있어서 시간 잘 벌어주고 있기도 하고. 저그님 엄청 쬐어 지금. 시간 엄청 벌어줬거든요. 가스가 모자르다고? 아니 얼마나 캐리어 가스를 많이 먹으면 350원 먹잖아. 그동안 가스가 그렇게 많이 안 모였었나. 여기까지 사거리하다? 아 탱크 사거리 진짜 살벌하다. 이게 350, 250인데 아 가스 250 맞아. 미네랄 가스 둘 다 모자르네. 그래도 미네랄보다는 가스 쪽을 좀 많이 파는 게 맞긴 하죠. 미네랄은 완전 붙어있고 가스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비터도 캐리어 떴다. 그가 뜨고 있습니다. 캐리어. 와, 테란 발전 많이 했네. 근데 견제 계속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편. 이런 식으로. 3킬. 견제만 해주면은 나는 캐리어로 마무리하면 되지, 이제. 돈이 없어. 가스도 없어. 뭔가 이거 밤타지가 않아. 파괴할래. 건물이 좀 반듯해 보여야지. 반듯하게. 뭐야, 뭔데? 아, 대신 때려준 거야? 대신 때리는 거 아니었지? 캐리어는 원래 인터셉터가 좀더 차야 돼. 인터셉터 안찬 상태로 움직이면은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채우고 가야지. 갑자기 배신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가볼까요, 캐리어? 캐리어 존재도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캐리어 등장. 아, 캐리어 한 마리 잡혔어. 끝났죠? 네. 캐리어랑 뮤타랑 같이 싸워도 될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해놔야지. 컨트롤 딱히 안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머리 위에서 그냥. 컨트롤 안 하고, 인터셉터만 채우는 플레이. 나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팀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편 저그 토스구요. 예. 투저그 원토스 조합. 다 오른쪽에 붙어있으니까 상대방은 다 왼쪽에 붙어있겠죠. 6인용 맵이니까. 로스포닝 3회차를 할까? 상대 2랜더 1저그. 한명 저그가 있구나. 근데 우리 편도 올랜덤인데 2저그 1토스가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이 테라는 무조건 있을 거라는 소리고, 테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랜덤 한명 토스고 첫부터인가 보네. 가봐요. 테란 있죠? 잡아, 그렇지. 잡으면 이득이지. 체리 하나 더 올려. 질러 움직이네. 여기로 간다. 땡이디라로 한번 해볼까? 지금 가스 올려가지고 타이트하게 히드라 뽑아볼게요. 가스 올린 다음에 타이트한 땡이디라. 오로드 시야 해놓고 나한테도 오네. 일단 드론으로 앞에서 시간 좀 끌어주면서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네. 왜 들어오지 끝까지. 자신감 좋았는데 뭐 들어오시지 그랬어요. 딱 30드론 정도만, 36드론? 한 요정도만 뽑고 바로 히드라 가겠습니다. 여기 올라간다고? 아, 이거 드론 막 갔어. 잡아야 돼요. 아, 간혹가다 저런 버그 생기더라고요. 히드라 찍고 입구 슬슬 막고 있네. 더 빨리 막아야 돼 지금. 저것도 위험해요. 아, 빨리 갈 거야. 뚫을만하다. 그렇지, 역시 히드라. 역시 히드라는 달라.
쭉 올라가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샷. 이제 드론 째야지. 와, 벌써 소업 됐어? 이거 아직도 못 잡았다고? 초반 땡이드라 러치가 성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아, 이 오버로드 되게 거슬리네. 해철이 잔뜩 올리고 태클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소업 해주고 럴커 그레이드 해주고 센터 전투 안 나가도 되겠지? 나가줘야 되나? 나가야겠다. 아, 상대 1, 1업 돼있어 벌써. 뉴탈 소모전 조금씩 해주면서 살짝 빠져. 아, 럴커 빨리 뽑아야 돼. 아, 메탈리스크 옆구리 치기 좋고요.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주면은 저는 이제 해처리가 더 펴지고 물량은 더 찍을 수 있는 거예요. 5시 괜찮나? 일단은 가자. 센터 잡고 있을 것 같은데 보라도레가 탱크로. 오케이. 유탈로 탱크 제거되면은 그때 가야 되겠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네, 5시도 막았고, 뮤탈리스크로 인해서.
방심하면 안 돼, 이거. 빈집 들어갈까? 저 비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탱크. 블링이들아 섞어서 써야 되겠다. 좋아, 달려, 달려. 밀어붙여. 7시 뭐 간다. 드랍인가? 메탈리스크? 여기다 짓고, 여기다 치워. 오케이, 밀어, 밀어. 수고하셨습니다.